안녕하세요. 오늘은 BNB 체인의 에어드랍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챕터 3의 일부인 레벨 1과 레벨 2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레벨 1에서 조건들이 있는데 레벨 1은 이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띠나에서 5일 동안 10달러 이상의 BNB 더 ICHI 볼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벨 1을 모두 완료하게 되는 거고, 레벨 2를 보시면 최소한 50달러 이상으로 해서 BNB 더를 ICHI 볼트로 띠나에서 5일 동안 유지하라는 건데요. 이두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레벨 1, 이거를 충족하면 레벨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띠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지갑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풀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BNB 더 ICHI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ICHI를 체크해주십니다. 그리고 Continue 눌러주시면 됩니다. 5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50달러가 넘게끔 잡아보겠습니다. 0.09를 하면 54달러 정도 하는데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트랜잭션을 승인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현재 제거 보면 여기 BNB 더가 ICHI 54.4 이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안내사항을 보면 레벨 1과 레벨 2 에어드랍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레벨 2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50달러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레벨 2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레벨 1은 제외되고 레벨 2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Verify on Death Bay 이건데, 이거를 모두 수행했으면 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탭베이로 눌러줍니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레벨 1, 레벨 2 태스크가 있는데, 레벨 2를 눌러가지고 태스크 지금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아직 5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논으로 뜨지만 5일 지난 뒤에는 레벨 2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